이 과목 1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과목 1장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이 과목 중에 내용도 많고요. 일단 필기에 압도적으로 비중이 좀 높은 편입니다. 어렵기도 하고요. 실기에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비중이 좀 낮은 편이긴 한데 어쨌건 우리가 이제 필기 실기 같이 공부하는 거니까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면 암기할 내용이 확 줄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구조 첫 번째 장의 첫 번째 섹션 자료구조입니다. 자료구조와 알고리즘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설명 길게 되어 있는데 좀 편하게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구조는 자료들이 구조적으로 모여 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설계된 데이터 구조나 데이터들의 관계 이런 걸 자료구조라고 하고요. 데이터의 유형이나 또는 업무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자료구조를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료구조의 특징은 데이터 구조를 자료구조죠.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서 성능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 그래서 좋은 자료구조는 데이터 용량, 그 다음에 데이터 실행 시간 등을 최소한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다. 라는 거죠. 데이터 추가나 삭제 탐색을 효율적으로 해서 용량이나 실행 시간 이런 걸 최소한으로 쓸 수 있게끔 설계하는 게 좋은 자료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이번에는 자료구조의 유형이 좀 나와 있어요. 자, 하나씩 볼 겁니다. 단순 구조는 그냥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제공하는 기본 자료형을 쓰는 거예요. 이게 단순 구조입니다. 이 단순 구조가 확장되면 이 자료구조가 여러 가지가 생기는 거죠. 가장 먼저 선형 구조입니다. 선형이라는 거는 이제 순서대로, 차례대로 뭐 이런 느낌이죠. 대응관계가 데이터들의 대응관계가 1대1로 구성이 된다. 얘 다음엔 얘고 얘 다음엔 쟤고 이런 식으로 1대1로 구성이 된다. 순차구조와 연결구조가 있는데요. 순차구조는 말 그대로 속도를 우선하는 형태고요. 연결구조는 데이터의 이동, 삽입, 삭제 이런 것들 있죠. 요 이동 속도가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연결성을 핵심으로 보냐 아니면은 이제 순서를 핵심으로 보냐의 차이인 거죠. 선형 구조의 종류는 스택, 큐, 데크, 선형 리스트, 연결 리스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이번에는 비선형 구조가 되어 있죠. 아까는 1대1이었죠. 이번에는 1대1이 아닌 1대다나 다대다 등으로 구성되는 네트워크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구조입니다. 비선형의 종류에는 트리와 그래프가 있다고 되어 있죠. 이것도 간단하게 하나씩 볼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일 구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일 구조가 별도로 나오지는 않는데 어쨌든 실제로 데이터가 기록될 때 활용되는 형태예요. 순차, 직접, 색인 순차 막 이런 형식들이 있습니다. 예시가 따로 나와 있진 않고 각각의 차이점을 나중에 한번 다룰 겁니다. 자, 뭐 이런 자료 구조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다음은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도 사실 엄청 어려운 거죠. 근데 영상 개념만 알고 계시면 돼요. 알고리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인 해법을 알고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데이터 구조랑 이 데이터 구조를 건드리는 알고리즘이 결합되면 프로그램이 하나가 완성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의 원칙 나와 있죠? 알고 계셔야 돼요. 입력은 없을 수 있지만 결과, 출력은 반드시 하나 이상 존재를 해야 되고요. 다음에 여러 가지 모든 기능은 명확하게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완벽하게 누락 없이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 라는 거고, 자, 모든 기능은 지정된 횟수만큼 반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실제 연산이 가능해야 된다. 뭐 이건 당연한 얘기죠. 이런 개념들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에 성능 판단 기준 나와 있죠. 항상 뭐 비슷해요. 정확성, 명확성 뭐 이런 것도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성능 판단 기준에서 비슷한 용어가 계속 나왔었잖아요. 여기서 핵심은 이 수행량과 메모리 사용량이에요. 자, 수행량은 연산의 수행 횟수입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죠. 수행 횟수예요. 시간이 아니고. 왜 횟수일까요? 자, 요거 하다 보면은 천천히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메모리 사용량 나와 있습니다. 문제 해결에 사용된 메모리의 공간. 자, 그래서 횟수와 공간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요 부분. 이 부분. 자,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래쪽에 하나씩 볼게요. 알고리즘의 표현.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일반적인 방법에는 순서도와 의사코드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어찌됐건 어떻게 표현을 하든 사실 큰 상관은 없지만 어쨌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라는 게 핵심이고요. 순서도는
도형과 기호 등으로 표현을 하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도형과 기호 등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있죠. 아, 이렇게 흐름을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이제 순서도라는 개념이고, 의사 코드는 일반적인 우리가 쓰는 언어들 있죠. 그 언어로 코드와 비슷한 문법의 형태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숫자를 입력받는다고 하면 이렇게 숫자 입력 이렇게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아 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실제 코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글 형태로 입력하는 걸 의사 코드라고 합니다. 두 가지가 있다 정도 보고 넘어갈게요. 알고리즘의 설계 기법 나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제가 적어 놓은 거고요. 실제로 얘를 구현한 코드를 보고 얘가 어떤 알고리즘을 썼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맞추진 않습니다. 아래도 제가 적어놨지만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코드를 간결하게 표현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 알고리즘의 설명을 보고 어떤 알고리즘인지를 맞추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씩 구분을 해보면 동적 계획법은 일단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은 문제를 해결해서 그 작은 문제의 해결법을 이용해서 큰 문제의 해결법을 찾는 거예요. 요게 이제 동적 계획법이고요. 그 다음에 탐욕적 알고리즘은 분기마다, 이게 핵심이에요. 분기마다 가장 최적의 해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쭉 나가는 건데, 그런데 이게 반드시 종합적인 최적의 해를 보장하진 않습니다. 분기마다는 좋을 수 있지만, 이걸 그래서 탐욕적 알고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재기적 알고리즘. 이 재기라는 거는 되풀이 된다는 뜻이에요. 같은 풀이를 다시 불러오는 과정을 반복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호출의 역순으로 결과가 출력된다고 되어 있죠. 같은 풀이를 다시 반복한다 라는 게 재기적 알고리즘의 특징이에요. 계속해서 볼게요. 근사 알고리즘은 요 근사에도 알 수 있듯이 정확한 답을 구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리고 정확한 답이 필요하지도 않아. 근사값만 있으면 된다 라고 했을 때 비교적 빠른 시간에 계산이 가능할 수 있게끔 근사값을 구할 수 있는 해법을 수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할 정복은 말 그대로 분할을 하고 분할한 애들을 푸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단위로 작게 나눈 다음에 해결을 하고 그 해결한 답을 다시 합쳐서 큰 문제의 결과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동적계획법이랑 약간 비슷하죠?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다음으로 퇴각검색법이에요. 백트래킹으로 나와 있는데 분기구조의 탐색에서 탐색에 실패하는 경우 요거를 쉽게 표현하자면 미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로를 쭉 따라 들어갔는데 막힌 거예요, 길이. 그게 탐색에 실패한 거예요. 그럼 보통 우리가 어떻게 되죠? 갈림길로 다시 나와서 다른 길로 가죠? 그게 오른쪽 설명입니다. 탐색이 성공했던 이전 분기로 되돌아가는 방식. 미로찾기랑 비슷한 개념입니다. 새로운 탐색이 가능한 분기까지 과정을 되돌려서 진행된다. 대표적으로 깊이 우선 탐색 알고리즘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런 식의 이걸 트리라고 하는데 이따가 배울 거예요. 자, 요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이걸 깊이 우선 탐색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깊이라는 게 쑥 아래로 내려간다는 뜻이잖아요. 일단 여기로 갑니다. 여기서 이로 내려와요. 그럼 여기가 분기죠? 길이 갈라져 있잖아요. 일단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갔는데 막혔어요. 막혔으면 다시 올라갑니다. 여기 남은 분기가 있으니까요. 일로 갑니다. 막혔죠? 다시 올라와요. 여기도 막혔잖아요. 다시 올라와요. 이 오른쪽 길이 남아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요거를 깊이 우선 탐색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개념이 아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 이제 자료구조의 이제 선형구조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가장 먼저 스택입니다. 스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카드 스택. 카드가 이렇게 쌓인다라는 느낌이죠. 자, 그거를 좀 볼게요. 데이터의 입출력이 한쪽에서만 일어나는 구조다 라고 써 있어요. 아래쪽 그림에도 나와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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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쌓이는 거예요. 나올 때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요. 우리가 빨래 집어넣는 빨래통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포인터라는 게 사용이 됩니다. 스택 포인터라는 게 사용이 돼요.
가장 마지막에 삽입된 데이터가 저장된 위치 값을 기억을 하고 있는 애예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까지 쌓였습니다. 여기까지 쌓였습니다. 여기까지 쌓였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애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탑, 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보통 탑을 써요. 자, 그 다음에 푸시와 팝이 있는데 푸시는 삽입될 때, 그 다음에 팝은 추출될 때, 뽑힐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삽입과 추출은 각각 오류를 발생시킬 수가 있는데요. 오버플로우랑 언더플로우죠. 오버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스택의 크기를 넘어서게 되면, 꽉 찼는데 데이터가 하나 더 들어오려고 하면 생기는 거, 넘쳐 흐른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추출, 팝은 0보다 작아지게 되면, 현재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뽑아내려고 하면 당연히 아무것도 없으니까 언더플로우가 발생된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으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빨갛게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놨죠. 데이터의 입출력이 한쪽에서만 일어나는 구조, 이 구조 때문에 어떤 형태가 되냐면 가장 나중에 삽입된 데이터가 가장 먼저 추출이 되는 호입 선출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요게 요것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에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부분은 이따가 한 번씩 볼 거예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0 주소 방식에서 활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미지로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놨어요. 자, 이렇게 스택이 존재하고요. 이 스택에 현재 A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K가 들어가 있어요. 그 상태에서 G라는 값을 푸시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처럼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요 탑이라는 게 위로 올라가요. 현재 요거는 세 칸까지 존재할 수 있는 스택인데 현재 세 칸이 꽉 차 있어요. 그 상태에서 H를 푸시하려고 해요. 그러면 요 탑은 위로 올라가려고 딱 봤더니 더 없잖아요. 그래서 오버플로우, 오류를 발생시키고 H는 무시가 되겠죠. 자, 이 다음 탑을 실행하면 이 중에 맨 위에 있는 G가 뽑혀 나갑니다. 분명 이 G는 뭐예요? 가장 나중에 들어온 애죠. 근데 가장 먼저 뽑힌다라는 거죠. 이게 FI, FO란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다 K도 나가고 A도 나간 다음에 또 팝을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언더플로우가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수행이 됩니다. 실제로 이 스택을 이용해서 어떤 문자열을 집어넣고 빼고 하면서 실현 가능한 결과가 이제 예측이 돼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정도까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식 표기법. 자, 이것도 문제에 종종 나오는 편이고 과정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직접 적어가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한번 볼게요. 일단은 피연산자와 연산자를 배치 나열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쓰는 방법이 중위식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A와 B를 더한다라고 하면 A 플러스 B 이렇게 쓰죠. 연산자가 가운데 있어요. 이게 중위식입니다. 그럼 전위식은 뭐냐면 앞에 위치하는 거예요. 플러스 AB 이렇게. 호의식은 당연히 뒤에 있는 거겠죠. AB 플러스. 요 세 가지 방법이 있고 우리가 현재 중위식을 자주 쓰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전위식이라는 게 폴리시 표기법이라고도 해요. 폴리시 표기법. 그 다음에 중위식 우리가 쓰는 거고요. 호의식은 전위식에서 거꾸로 된 거니까 역폴란드 표기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뭐 리버스 폴리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불린다 정도 알고 있으면 되고요. 이 표기법 뭐 이런 것들을 모르더라도 딱 보면은 아 얘 중이구나 전이구나 후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변환을 해야 돼요. 수식 표기법 변환. 그래서 아래쪽에 실어놨습니다. 중위식을 전위식으로 변환한다라고 되어 있죠. 요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 조금 확대를 해서 볼까요? 아래쪽에는 과정이 나와 있는 건데요. 일단 여기서 가장 먼저 연산되는 게 뭔지는 알고 계시죠? AB가 먼저 연산이 됩니다. 그러면 AB가 P 연산자고 연산자가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전위식으로 바꾸고 싶은 거니까 마이너스를 앞에다 두고 뒤에다가 P 연산자를 두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완성이 된 상태예요. 자, 그 다음 계산하는 게 뭐예요? AB, A-B의 결과와 C를 곱하는 게 그 다음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AB의 결과와 C,
이렇게 두 개가 피연산자가 되는 거고요. 연산자는 그 앞에다 두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이 플러스 D죠. 그래서 이 위쪽에 있는 이 결과, 통째로 이 결과와 이 피연산자를 더하는 겁니다. 이렇게 네모칸을 치면 조금 이해가 쉽죠?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되고 나열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 것도 있겠죠? 이번에는 중위식을 후위식으로 변환을 하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도 한번 보죠. 중위식을 후위식으로. 후위식은 무슨 얘기예요? 연산자를 뒤로 밀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럼 아까랑 똑같은 개념인데 일단 AB를 먼저 계산할 거 아니에요. 식은 똑같으니까 AB 놔두고요. 그 다음에 연산자를 붙여요. 뒤에. 그래서 이렇게 통째로 하나가 하나의 결과가 되는 거고 이 값을 또 C와 함께 곱할 건데 곱하기를 어디다 둬요? 오른쪽에다 둔다는 거죠. 뒤쪽에다가. 그러면 이렇게 또 계산이 되겠죠. 이 계산된 거를 D와 더할 건데 더하기가 뒤로 간다는 거예요. 구분되시죠? 자, 이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천천히 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써서 하시면. 머리로 하시면 좀 복잡할 수 있어요. 항상 쓰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반대로 전위식을 중위식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자, 요거는 조금 줄여서 할게요. 자, 연산순위가 당연히 빠른 연산부터 중위식으로 변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연산순위가 변경되지 않도록 괄호를 적절히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괄호를 추가해달라는 말이 없었었죠. 왜 그러냐면 전위식이나 후위식은 그 연산자 순서 자체가 연산 순서예요. 연산자가 나열되어 있는 순서. 근데 중위식은 연산자가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이게 순서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심해 주셔야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나와 있죠? 보면서 같이 보시면 돼요. 가장 먼저 연산되어야 하는 게 뭐냐라는 거죠. 지금 연산자가 이렇게 몰려 있죠. 그러면 플러스가 먼저냐 마이너스가 먼저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가를 할 때 앞에다 추가를 한다라고 하면 스택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 추가하고 그 앞에다 추가하고 그 앞에다 추가했을 거 아니에요. 맨 앞에다라고 했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먼저 연산이 되는 건 요 놈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연산자와 이 연산자 뒤에 있는 P연산자 두 개를 연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B가 되는 거죠. 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A-B를 한 결과와 이 오른쪽에 있는 C를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와 곱하기 C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냥 이렇게 두면 어떻게 돼요? B 곱하기 C가 되죠. 연산자 우선순위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괄호를 해줘야 문제가 없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곱하기까지 끝났네요. 이 결과와 이 오른쪽에 있는 D를 플러스 할 거예요. 이 결과 D를 플러스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괄호가 필요할까라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 계산된 다음에 넘어오겠죠? 연산자 우선순위가 곱하기가 먼저니까 여기서는 그래서 괄호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천천히 보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에는 후위식을 중위식으로 변환하는 거네요. 마찬가지입니다. 괄호 중위식으로 바꿀 때는 괄호를 꼭 신경 써주셔야 돼요. 마찬가지죠? 하나씩 볼게요. 자, 방금 전위식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으면은 얘가 우선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얘는 후위식이죠? 그래서 반대예요. 이렇게 쌓입니다. 그럼 당연히 얘가 가장 먼저 연산이 되는 애겠죠. 자, 요거 생각해서 보겠습니다. 연산자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순서가 1, 2, 3번이에요. 1번부터 보는 겁니다. 마이너스를 붙이고요. 얘 왼쪽에 있는 두 개 피연산자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곱하기죠? 곱하기를 붙여요. 그리고 얘 왼쪽에 있는 요 결과와 C를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랑 똑같잖아요. 식이 똑같으니까 괄호가 붙는 거죠. 요거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거의 결과와 D를 더하는 거죠. 이렇게 붙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괄호만 좀 신경 쓰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눈으로 하시는 거랑 정말 손으로 하시는 거랑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꼭 손으로 써가면서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자, 이번에는 Q입니다. Q는
데이터의 입출력이 각각 반대쪽에서 일어난다고 써 있어요. 어느 쪽에서 들어가면 어느 쪽에서 나올 수 있게끔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아래가 막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삽입된 데이터가 가장 먼저 출력되는 선입선출 구조를 가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집어넣고 빼고 할 때 리어와 프론트가 있어요. 앞으로 빠져나오고 뒤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리어 프론트라고 표현합니다.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가장 마지막에 삽입된 데이터의 위치, 가장 처음에 삽입된 데이터의 위치를 가리킨다 라고 써 있고요. 각각의 초기값은 모두 마이너스 1이고요. 두 값이 같을 때는 데이터가 비어있는 경우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줄 서 있는 거죠,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줄 서 있었던 사람이 가장 먼저 일 처리가 되는 대기 행렬에 적합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것도 이미지로 간단하게 볼까요?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일단 프론트와 리어가 있죠. 지금 H가 이미 하나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프론트는 지금 마이너스 1인 거고 리어는 0인 상태인 겁니다. 그 상태에서 K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 K가 여기에 들어가니까 리어 값은 0에서 1로 바뀌겠죠. 추가할 때마다 하나씩 증가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H가 삭제가 됩니다. 그러면 프론트는 마이너스 1에서 삭제가 하나 됐기 때문에 1 증가해서 0이 되는 거예요. 현재 프론트와 리어가 0, 1인 거죠. 그 상태에서 K가 추가로 삭제가 되면 이 프론트가 0에서 1로 바뀌겠죠. 그래서 리어와 프론트가 둘 다 1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Q가 비어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해석하는 게 문제로 나오지는 않고요. 이런 개념이다 정도 이해를 한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다음은 데크입니다. 데크는 Q랑 똑같아요. 구조가 양방향 Q라고 되어 있죠. 입출력이 양쪽 모두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한쪽은 입력, 한쪽은 출력이 아니라 모두에서. 각각의 포인트가 그래서 레프트, 라이트라고 되어 있죠. 삽입 삭제에 따라서 1씩 감소하고 증가하고 뭐 하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대요. 스크롤 방식과 쉘프 방식이 있는데 보세요. 제한을 어디다 두냐에 따라 달라요. 출력이 양쪽에서 가능하지만 입력은 제한을 두는 거. 입력을 양쪽에서 할 수 있지만 출력을 제한을 두는 거. 이렇게 두 개의 차이가 있습니다. 입력 제한이 스크롤, 출력 제한이 쉘프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만 기억을 하셔도 되겠네요. 다음으로 리스트입니다. 자, 리스트 내용이 조금 많아요. 문제에도 리스트 자주 나옵니다. 일단 선형 리스트. 같은 유형의 데이터가 연속된 공간에 저장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연속된다는 얘기는 이 데이터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데이터가 있다는 뜻이에요. 연속되는 공간. 가장 단순한 구조죠. 그리고 접근 속도가 빨라요. 이거 다음에 바로 옆에 있으니까요. 그러나 삽입 삭제 시에는 나머지 데이터들의 위치 이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이 사이에 데이터를 하나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간 확보가 돼야 되니까 이만큼을 옮겨야 돼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여기 들어가겠죠. 또는 이 데이터를 삭제할 거예요. 삭제를 하면 공간이 비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만큼을 이쪽으로 옮겨야 됩니다. 이 과정이 복잡하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대표적으로 배열이라는 게 있고요. 자, 이 배열의 특징은 뭐 선형 리스트의 특징이 되겠죠. 같은 크기, 같은 유형의 데이터들이 연속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다. 연속적이라는 말 계속 나오고 있네요. 하나의 이름과 배열 이름이 하나면 된다는 뜻이고요. 첨자를 통해서 데이터들의 위치를 구분한다. 0번째,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데이터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는 거죠. 고정 크기를 가지고요. 논리적 순서와 물리적인 실제에 저장된 순서가 같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배열의 중간 위치에 데이터를 삽입하는 경우에 해당 위치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모든 요소를 한 칸씩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야 된다. 지금 제가 요 얘기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평균 이동 횟수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고요. 이미지를 좀 볼까요? 자, 요 얘기예요. SUDY라는 배열이 있는데 데이터가 들어있는 여기에 T를 요 위치에 집어넣고 싶어요. 그러면 Y를 옮기고 D를 옮기고 U를 옮겨야 된다는 거죠. 아까 제가 표현할 때는 이걸 다 그룹으로 묶어서 옮겼는데 실제로는 한 칸씩 옮겨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거죠. 이 점선 모양이 지금 옮겨진 애들이에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횟수가 이 정도 된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삭제라는 경우입니다. JAIMA 데이터가 들어있는 배열인데 A를 삭제했어요. 그럼 이 공간이 B니까 옮기고 또 B니까 옮기고 또 B니까 옮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평균적으로 이렇게 이동 횟수가 계산된다.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추가를 하면 이렇게, 삭제를 하면 마이너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은 연결 리스트인데, 방금 그 선형 리스트, 배열의 단점이 뭐였죠? 앞에 써 있는 데이터의 삽입 삭제가 어려워요. 이동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단점을 보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의 연속적 나열이 아니라 서로 다른 위치, 이렇게 이렇게 다른 위치에 있어요, 데이터가. 그거를 연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사이에 데이터가 뭐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추가하고 데이터를 이렇게 다시 연결하면 되죠. 그러면 다른 데이터들은 이동할 필요가 없어요. 이 위치값만 보정을 하면 되죠.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네모칸으로 이렇게 체크한 게 노드라는 개념이에요. 자기 데이터와 그 다음에 자기의 다음 위치나 또는 이전 위치의 정보를 기억하고 있는 애. 이 두 가지를 합친 걸 보통 노드라고 표현을 해요. 이 정도로 보고 다음 특성, 노드마다 포인터가 필요하므로 요거 기억 공간이 데이터 이외에 추가로 필요하죠. 그 다음에 접근 속도는 느려요. 찾아가야 되니까요. 바로 옆에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접근 속도가 빠른 게 필요하면 배열을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넣다 뺐다 이런 게 좀 자주 있다 그러면 연결 리스트를 이용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연결 리스트의 종류를 좀 볼게요. 이게 또 종류가 많죠. 서로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로 단일 연결 리스트, 연결이 단일로 됐다는 얘기죠. 한 개의 포인터를 이용해서 내 다음 위치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위치만. 그러니까 마지막 노드는 당연히 다음 위치가 없으니까 널 값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널 값이 뭔지는 아래쪽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큰 특징이 있죠, 아래쪽에. 항상 첫 노드부터 시작이 돼야 되고 포인터가 훼손이 되면, 위치를 잃어버리면 복구를 할 수가 없어요. 끊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포인터가 존재합니다. 이 점선 사각형의 노드예요. 여기에 20이 들어있고요. 이 포인터는 지금 얘를 가리키고 있어요. 내 다음 위치가 얘다라는 거죠. 얘는 56이 저장돼 있고 그 다음에 내 다음 위치는 얘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은 17이 저장돼 있고 얘는 다음 위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널 값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형태가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미지를 보고 아, 요게 싱글이에요. 이렇게 뭐 찾거나 그럴 일은 없으니까요. 이해를 돕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음으로는 단일인데 원형이 붙었어요. 자, 원형. 마지막 노드에서 다시 첫 노드로 탐색이 가능한 형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노드의 포인터가 첫 노드의 위치값을 가진다고 되어 있죠. 방금 봤던 싱글 연결 리스트에서 추가된 건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 선뿐이에요. 널 값이 아니라 처음 위치를 가리키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처음으로 왔다가 다시 반복하고 또 처음으로 왔다가 다시 반복하고 이렇게 원형으로 반복을 할 수 있다 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원형이 붙으면 반복이 가능해진다.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이번에는 이중 연결 리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이중 연결 리스트는 두 개의 포인터, 그래서 전후 노드 위치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거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포인터가 하나 훼손되더라도 나머지 하나가 남아있기 때문에 복구의 가능성이 생기고요. 자, 그리고 원형이 아니기 때문에 첫 노드의 전 위치와 마지막 노드의 후 위치는 널 값을 가집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 이중 연결 리스트에 원형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복이 가능해지겠죠. 자, 그래서 복잡한데 모든 특성이 다 있어요. 양방향 탐색 가능하고요. 포인터 훼손에도 복구할 수 있고요. 반복도 가능해요. 자, 그래서 이 구조가 이겁니다. 어떻게 돼요? 처음 노드에서 마지막 노드로 넘어갈 수 있고요. 마지막 노드에서 처음 노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중 원형 연결 리스트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로 이 네 가지를 구분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탐색 방향, 그 다음에 포인터 훼손 시 복구 가능성, 반복 여부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선형 구조예요. 다음으로는 이 선형 구조 나와 있습니다. 비선형 구조는 트리와 그래프가 있다고 했죠. 자, 트리는 데이터를 1대 다의 계층 구조를 표현한다. 우리 조직도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각 노드는 이 동그라미 같은 이 노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노드는
하나의 간선으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는 소리예요. 이런 식으로. 이걸 간선이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좀 이상하게 그렸는데, 뒤쪽에 그림 보시면 깔끔하게 나와요. 자, 어쨌든, N개의 노드를 가진 트리의 간선 개수는 N 플러스 1이에요. 두 개만 그림하다 알 수 있죠? 이렇게. 두 개를 있는데 하나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N 플러스 1인 거죠. 방향성이 있는 비순환 그래프의 한 종류이다.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일단 그래프가 이따 뒤에 나올 거니까요. 트리의 구조에 따라 이진트리, 포화 이진트리, 완전 이진트리 뭐 이렇게 나뉜다고 써 있습니다. 뒤쪽에 설명이 또 나올 거예요. 트리의 용어가 또 있죠. 노드라는 게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근노드는 부모가 없는 노드, 최상위 노드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단말 노드는 최하위, 자식이 없어요. 더 이상 뻗어나가는 애가 없다. 단말. 그 다음에 내부는 단말 노드를 빼고 나머지를 내부 노드라고 하고요. 형제 노드는 같은 부모를 갖는 노드. 자, 자세한 건 이미지로 같이 한번 보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트리를 봤을 때 맨 위에 있는 이 A가 근노드예요. 부모가 없죠? 그 다음에 A를 부모로 가지는 형제 노드가 B와 C입니다. 이렇게 연결 직접 돼 있는. 그 다음에 아래쪽에 B 노드를 부모로 가지는 형제 노드는 D와 E예요. F는 아닙니다.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요. 여기까지만 형제 노드인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 맨 아래에 있는 애가 단말 노드들, 그리고 이거를 제외한 위쪽에 있는 애들이 내부 노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노드에 대한 용어였고요. 그거 말고 트리의 구조를 파악하는 용어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일단 뭐 크기, 깊이, 높이, 트리의 높이, 뭐 노드의 레벨, 노드의 차수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일단은 읽어서 외우시면 되는데 요거를 파악하시고 이해를 하실 때는 트리를 뒤집어서 생각하시면 편해요. 아래쪽에 제가 좀 뒤집어 놨거든요. 이런 식으로 트리를 뒤집어서 확인하면 훨씬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트리의 높이라고 나와 있죠. 트리의 높이, 루트 노드부터 가장 깊은 단말 노드까지의 거리, 간선의 개수. 그러니까 A부터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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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뻗어나갔잖아요. 요게 높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인 거죠. 자, 그 다음 A의 높이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높이를 재는 거니까 근노드의 높이는 트리의 높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 있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노드의 크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자식 노드의 개수. 예를 들어서 D라고 치면 이 D의 자식 노드는 얘와 얘죠. 요거 요거 요 세 가지를 다 포함해서 3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깊이를 좀 볼까요? 여기 보면은 노드의 깊이라고 되어 있죠. 자신의 부모 노드 개수라고 되어 있어요. 2의 깊이를 볼게요. 2의 깊이. 2의 깊이를 보면 요렇게 요렇게 깊어지죠. 두 번 깊어졌죠? 이렇게 가는 건 높이였어요. 요렇게 깊어지니까 2인 거예요. 요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그림을 그리거나 그림을 참고해서 암기를 하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침착하게 학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은 이진트리 나와 있습니다. 이진트리는 자식 노드가 이진이죠? 두 개인 애들이에요. 두 개인. 종류가 전, 포화, 완전 이진트리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 이진트리는 마지막 레벨까지 모든 형제 노드가 아예 없거나 있으면 두 개인 거. 꽉 찼다는 거죠. 차려면 꽉 찬다라는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완전 이진트리는 마지막 레벨을 제외하고 모든 형제 노드가 두 개인 연계가 아닌 거죠. 그리고 마지막 레벨의 노드들은 순서대로, 왼쪽부터 순서대로 착착착착착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포화 이진트리는 완벽하다는 뜻이죠. 마지막 레벨까지 꽉 차 있는 형태예요. 자, 그래서 전 이진트리, 완전 이진트리, 포화 이진트리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일단 설명은 알고 있어야 돼요. 설명이 문제의 보기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트리의 형태를 보고 이게 무슨 트리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에 이미지를 제가 이렇게 그려놨어요. 아래쪽에 설명을 쉽게 해놨습니다. 왼쪽부터 순서대로 채워져 있는지 또는 비어있거나 꽉 차있는지 전부 차있는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과 호화 역시 순서대로 채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이진트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얘네들도 완전 이진트리인 거예요. 순서대로 채워져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완전 이진트리이면서 포하고 전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을 봤을 때는 완전하게 채워져 있는지 이렇게 본다고 보시면 돼요. 뭐 어찌됐건 그림 보고 판단할 수 있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종류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이제는 이제 순회라는 거를 공부를 할 거예요. 순회는 직접 돌아다녀 보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순회는 또 문제도 많이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자, 트리의 순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중위 순회와 전위 순회, 후위 순회 이렇게 있는데, 자, 중위, 전위, 후위는 앞에서도 잠깐 봤던 개념이죠. 중위 표기식이 뭐였죠? P 연산자 사이에 연산자가 있는 거였죠. 여기서는 부모 노드가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중위 순회는 부모 노드가 각각의 노드 가운데 있어요. 전위 순회는 부모 노드부터 시작해요. 이게 위치가 아니라 순회 순서입니다. 순회를 도는 순서, 접근하는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좌측, 부모, 우측 이렇게 이 순서대로 갈 수 있게끔 부모 노드가 가운데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전위는 다시 부모 노드가 가장 먼저 시작한다. 그 다음에 후위는 부모 노드가 가장 늦게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이건 반드시 펜을 들든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공부를 하시든 눈으로 따라가지 마세요. 절대 까먹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 한번 볼게요. 자, 가장 좌측의 자식 노드부터 시작을 합니다. 왼쪽 왼쪽 왼쪽으로 가는 거죠. 정확하게는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A, 요게 이제 금노드니까요.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가요? 일단은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왼쪽으로. 또 왼쪽이 있죠? 왼쪽으로 가요. 또 왼쪽이 있어서 왼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왼쪽에 있는. 그 다음에 어떻게 가요? 부모 노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일로 갑니다. 여기까지 한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노드를 갑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요렇게가 끝난 거죠. 그러면 이거를 한 덩어리로 봤을 때 이 트리의 맨 왼쪽에 있는 가장 좌측에 있는 노드들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부모로 가는 거죠. B. 그리고 다시 우측 노드로 갑니다. E. 그러면 이만큼이 또 끝났죠? 그러면 이 전체적인 노드에서 제일 왼쪽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다시 또 부모. A. 그리고 이게 끝났으니까 어떻게 가요?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으로 갔더니 이 C를 어떻게 하려고 했더니 보니까 왼쪽에 얘가 남아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요거 하기 전에 F부터 하는 거예요. 왼쪽에가 남아있으니까. 그리고 다시 가서 C를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왼쪽에가 남아있으면 무조건 왼쪽 먼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와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자, 요렇게까지 보고 다음은 전위순위. 똑같은 트리 이미지인데 이렇게 올리면은 가릴 것 같아서 제가 왼쪽에 별도로 하나 더 복사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책엔 없지만 전위순위는 부모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요 순위예요. 한번 보죠. 일단 부모 노드부터 접근합니다. 부모 노드, 그리고 좌측 자식 노드로 넘어갔어요. 그럼 현재 이렇게 이렇게 된 것 같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넘어왔더니 어때요? 여기도 얘가 부모잖아요. 그렇죠? 밑에 자식들이 있잖아요. 얘가 부모기 때문에 그래서 접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좌측으로 갔더니 얘가 또 부모죠. 그래서 접근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봤더니 이제 부모가 없어요. 왼쪽으로 갔어요. 부모가 아니죠. 왼쪽. 이제 왼쪽 한 거예요. 그리고 왼쪽 다음이 우측이죠. H. 넘어간 거죠. 그래서 요만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다음에 왼쪽 애들 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만큼 또 왼쪽 했죠. 그러니까 다시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갔는데 아까는 오른쪽으로 갔더니 왼쪽 애가 있어서 접근을 하는 거지만 지금은 오른쪽으로 갔더니 얘가 부모 노드예요. 그러니까 C부터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F를 가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돼요. 자, 생각하는 거랑 조금 다르실 수도 있어요. 항상 새로운 노드를 가면 그 노드의 부모 왼쪽 오른쪽을 관계를 생각해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후위 순회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왼쪽 오른쪽 부모 이렇게 갈 거예요. 자, 일단은 A부터 보는 거죠. 여기서부터 일단은 A를 기준으로 보면 요만큼이에요. 여기에서 왼쪽 오른쪽 부모 이렇게 갈 거예요. 자, 그래서
B로 접근을 합니다. B로 접근을 하는 순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마찬가지 또 왼쪽, 오른쪽, 부모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D죠. 그럼 D로 오는 순간 영역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대충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래쪽에 뭐가 더 없으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왼쪽, 오른쪽, 부모 요 순서대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G, H, D 이렇게 간 거예요. 자, 이게 다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 됐으니까 이걸 그냥 한 덩어리로 보는 거고 이 왼쪽이 끝난 상태에서 얘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 끝났죠? 오른쪽 부모 순으로. 그래서 E, B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 다음 자, 여기도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위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정확하게는. 이 부분이죠? 자, 근데 얘가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넘어가요?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 어떻게 봐야 돼요? 이 C를 기준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C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없으니까 바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F신 거예요. CF가 아니라. 자, 그래서 여기도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E도 끝났고 C도 끝났으니까 왼쪽, 오른쪽 끝났죠. 왼쪽, 오른쪽 그러니까 부모 노드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A가 마지막이 되는 거죠. 자, 요 정도입니다. 이 트리 순회가 생각보다 조금 우리 상식하고 약간 반하는 게 있어서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차근차근 연습을 좀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아래쪽에 책에도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 이미지를 보는 것보다 이렇게 따라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그려보면서 설명을 했고요. 아래쪽에 설명을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그래프입니다. 방금은 트리 했고요. 자, 그래프는 노드를 다대다, 이걸 다대다라고 읽으면 됩니다. 다대다의 구조로, 그러니까 많은 거 대 많은 거란 소리예요. 연결해서 데이터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네트워크 모델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대다니까 두 개 이상 경로 설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래프는 이렇게도 구성될 수 있다. 여러 개의 고립된이란 뜻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어지고 또 이렇게 이어지고 이렇게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연결이 안 되더라도 이렇게도 존재할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노드 간 순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루트라든지 부모 자식 관계가 없어요. 순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위로도 가고 아래로도 가고 기준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그래프가 존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 정도는 그냥 암기하시면 됩니다. 넘어가서 그래프에 용어 나와 있죠? 트리 용어처럼 공부를 하시면 돼요. 정점, 노드랑 같은 개념이에요. 동그라미. 반선은 말 그대로 연결하는 선이고요. 인접 정점은 요 정점. 직접 연결된 정점. 선이 직접 꽂혀있는 정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사이클은 시작과 종료 정점이 동일한 경우에 순환을 돈다 그래서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고요. 단순 경로는 반복이 없는 경로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구성 요소고요. 아래쪽은 뭐 차수 또 나오죠. 정점의 차수, 진입 차수, 진출 차수, 경로 길이 쭉 나와 있는데 어려운 개념은 없고요. 헷갈릴 수 있어서 방향과 무방향을 보셔야 돼요. 이해를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외부로 향하는 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가는 방향, 오는 방향이란 뜻이죠. 그래서 방향 그래프예요. 무방향은 그냥 인접한 정점의 수만 체크합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실 수 있으시면 돼요. 자, 이 정도까지 보면 되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방향 그래프랑 무방향 그래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방향 그래프는 말 그대로 방향성이 존재해요. 여기 화살표 보이죠? 자, 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 형태는 A, B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A, B와 여기 밑에 적혀있죠? A, B와 B, A는 서로 다른 거예요. A에서 B로, B에서 A로라는 뜻입니다. 최대 간선수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그래프 모든 정점에 간선이 연결된 그래프를 완전 그래프라고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아래쪽에 무방향도 좀 볼까요? 무방향은 방향성이 없어요. 아래쪽에 보시면 화살표가 안 보이죠? 화살표가. 그래서 A에서 B로, B에서 A로는 같은 의미예요. 무방향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같은 표현이다 라는 거고 무방향 그래프의 최대 간선수는 이렇다. 이것도 마찬가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가 되겠네요.